자, 배준호 통문장 시작하겠습니다. Do you feel tired when you exercise? Okay. 그래서 feel의 뜻은 그러니까 하다시죠.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고요. 계속해서 A lot of people drink lots of water when they exercise. 오케이. 그래서 lots of wate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을? 오케이.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두 does가 아닌 이유? 더 people 있잖아요. 그또 people만 얘기한다. I a lot of people 있잖아요. 그게 웬그 데이예요. 그들 그들이 마신다. 그래서 a lot of people을 안만 길어봤자 하면 데이 they drink lots of water when they exercise. 여기 안만 길어봤자 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You should too. should 뒤에 생략된 말? You should drink lots of water when you exercise. You should drink lots of water when you exercise too. 이 말이죠. 오케이.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시 should 양념시 뒤에는 반드시 하다시 원 drink의 그렇지 원래 모습. drink의 뜻은 하다시 아니 좀 맛이다 맛이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묻는 말은 when you exercise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언제 내가 많은 물을 마셔야만 합니까?를 영어로 표현하면 되겠죠. When should you, I, when should I drink lots of water?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should I drink lots of water? 라고 물어봤더니 When should you drink lots of water? When you exercise? 좀 이상한데 when should drink가 어딨어? you should drink지.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ater helps the body exercise. 뭐 helps the body exercise. wate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 무엇이 돕니? 몸을 돕니? 운동하는 것을. 오케이. 그래서 무엇이 운동하는 하도록 도와주니라고 묻고 싶으면 What help do body I do body exercise? 두야? 두가 갑자기 어디서 나와?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help the body What exercise? helps the body exercise? 했더니 Water helps the body exercise. Water helps the body exercise. But now there is a special candy. Now there is a special candy.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It is better than water. 오케이. 그래서 it은 뭐 대시웠어? A special candy. 앞에 나왔던 걸 Adult 다시 얘기할 때 special 쓰는 candy. 거.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 질문은 무엇이 그것보다 더 좋니? 오케이. 그래서 무엇이 그것보다 더 좋니?
알지? 그것은 무엇보다 더 좋니? 뭐 여기 그것은 원래대로 합시다. 그 특별한 사탕은 무엇보다 더 좋은가요?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이 더 스페셜 캔디 베터 댄 그렇지.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the special candy better than? What is the special candy better than? 했더니 The special candy better than water. 뭐가 좀 틀렸는데요? The special candy is better than The water. special candy is better than water.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오케이, 이거 다시 한번 영어로 말해주세요. The special candy is better than water. 그러니까 누가 다 이게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아그 이즈가 이즈가 뭔지 몰라? 아니 그 비동사. 아 비동사 그래서 묻는 말이 What is it better than 했네. What is it 했고 여기는 it is 하네요. better의 뜻은 뭐보다 더 좋다. 무슨 아, 시더 좋은. 어떤 시니까 앞에 더 좋다 하려고 비동사 썼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The new speedy candy gives your body super energy. 오케이, 그래서 슈퍼 에너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는 여섯 가지 질문 말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누가 그 새로운 스피디 캔디가 다 준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왜 하다시 두가 아니고 왜 하다시 더즈야? 그 스피디 캔 아이 더뉴 스피디 캔디는 줄여서 이시대요. 금방 길어봤자 It gives your body 그것이 너의 몸에게 슈퍼 에너지를 준다 하고 똑같으니까 하다시 더즈를 써야 될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 다음 스피디 캔디의 효능입니다. In makes it makes you fast a long fast ride your bike for and swim fast. 예,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여기에 생략된 말 아, your 이렇게 뭐 your야 뭐 유월가 무슨 뜻인데 여기 유월을 쓰냐? 노의인데 노의 ride your bike far가 무슨 뜻인데? 너의 자전거를 멀리 타고 생략된 말 뭐야 그럼? 생략된 말 뭐야? run의 뜻이 뭐야? 달리다 ride의 뜻이 뭐야? 타다 swim의 뜻이 뭐야? 수영하다
그래서 여기 생략된 말 뭔지 지난 시간에 안 했습니까? A day. 아, day가 생략됐어요? 희한하게 생략됐네. 어? 다시 읽어보세요. In makes your in makes you run fast. In makes you ride your bike far. And in makes you swim fast.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모르네 또. 어? Run fast의 뜻은 빨리 달리다. Ride your bike far. 너의 자전거를 멀리 타고. 멀리 타고 가다. Swim fast. 빠르게 수영하다. 그래서 it makes you 뒤에 하다시 it makes you 그것이 네가 어떤 하다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It makes you 하다시. 뭐 지난 시간에 설명했는데 뭐 또 설명해 유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t also has vitamin C and vitamin E.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는데 무엇이 그것들이 무엇을 그것들이 가지고 있니? 그것들이 갖고 있어? 그것이 가지고 있니? 그것은 무엇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까? 비타민 C와 비타민 E를 갖고 있어.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또한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es it also hav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it also have. What does it also have? 뭐라고? What does it also have? 했더니 It also has vitamin C and vitamin 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does. 오케이. 그다음 마지막 문장 당부하는 명령문. Choose speedy candy. 어디가 틀렸게? 어디가 틀렸는지 알아내오세요. 네. 그래서 뭐? Choose PD candy and enjoy on active life. 아, 너무 귀찮지, 그치? 이거 왜 써야 돼? 라이프. 무슨 시? 무슨 뜻이야? 즐기다. 아, 그래? Life. 그럼 enjoy는 무슨 뜻이야? 아, enjoy가 즐기다. life는? 삶. 응? 무슨 시야? 어떤? 어, 어떤 그랬더니 삶 이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러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이유가 액티브 때문이야? 라이프 때문이야? 라이프. 그럼 무슨 시야 라이프는? 이게 무엇이니? 이거? 펜이. 그럼 펜 무슨 시야? 이름, 아, 이름 시. 이름 시인데 셀 수 있어 없어 라이프는? 셀 수 없어. 너의 삶은 몇 개야? 하나요. 너의 목숨 몇 개야? 하나요.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어요. 자, 내가 지금 어떤 문장을 쓸 건데 어디가 틀렸는지 얘기해 줘. 어디가 틀렸어? 그 북스 해야 되지 않나요? 왜?
그 디즈가 그거 들으니까 오케이 읽어봐 디즈 디즈 어디 있는 몇 개? 멀리 있는 여러 개 아 멀리 나 디스의 뜻이 뭐야? 저거 그래? 그럼 이거 읽어봐 that 뜻이 뭐야? 저거 어디 있는 몇 개야? 멀리 있는 한 개 디스의 뜻이 저것이야? 아니요 저것들 아 저것들이야? 그럼 이거 읽어봐 Those의 뜻이 뭐야? 읽어봐 저것들 이거 읽어보라고 아, that 뜻이 뭐야? 저것 읽어봐 이거 아, these these 뜻이 뭘 것 같아? 이것들 그럼 이거 읽어봐 아이고 이거 읽어봐 this가 뜻이 뭐야? 이거 어디 있는 몇 개야? 가까이 있는 한 개 뭐 this가 뭐 여러 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거 또 해야 돼 또 아이고 열 번 넘게 했다 이제 this these that those 응? 이거 무슨 얘기하고 this is books? 응?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거 어디가 틀렸을까? This is book. 읽어봐. I'm doctor잖아. Doctor 몰라요? 어? 6학년이 doctor 못 읽습니까? I'm doctor. I'm doctor. 어디가 틀렸을까?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야? I'm doctor. 나는 의사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다. 그렇지? 어디가 틀렸을까? 어디가 틀렸기는 읽어 봐. I'm a doctor. 얘가 왜 있어야 되는데, 얘가? 직업 하나. 나는 몇 명이야? 하나. 의사 몇 명이야? 여러 아 내가 막 분신술 막 아, 쓰는 거구나 한 명 내가 의사다라는 표현이면 의사는 당연히 몇 명이야? 한명 닥터 무슨 씨야? 이름 응?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고쳐줘야 되겠어? This is a book 무슨 뜻이야? 이것은 책이다 이건 책이다란 얘기 하고 싶은데 이 세상에 영어에는 이런 표현 없다고 응? Life 무슨 씨야? 이름 씨 삶, 책, 의사 다 이름 씨인데 다 하나야 네 어? 어디가 틀렸게? Okay, these의 뜻이 뭐라고요? 이것들 하나야, 여럿이야? 여럿 Okay, 아 그럼 all books 무슨 these are a book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 어? 네 이 얘기 처음 들어요? 이런 아니요. 거? 이미 알고 있던 거야? 그러니까 얘가 있어야 된다고요. 어나 on. 근데 왜 어가 아니고 왜 on일까요? 이거 읽어봐. 어 active. 아 active. active 할 때 n은 자음이야 모음이야? 자음. 이게 자음이야 모음이지. 모음 소리 앞에는 어를 쓸 수가 없다.
헤이, 무슨 얘기 하고 싶은데 틀렸죠? 이소? 안 틀렸습니까 이거? 아니요. 아니, 틀렸어. 어, 바르게 고치면 This is an apple. 왜 어 애플이 아니고 왜 언 애플이야? 그 A가 자음이 A가 자음이 아니고요. A가 자음이 아니고 여기에 얘가 자음 소리를 내기 때문에 자음입니까 또? 아. 어? 모음이라니까 모음, 아, 모음 모음 아 에, 이, 오, 우 모음 응?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